네, 안녕하세요. 바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살 카이스트 공대 다니고 있는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잡학사전 허성범 편 지금 시작합니다. 왜 오늘은 발음이 안 새냐고요? 왜냐면 바자흐는 첫 번째 찍기 때문이죠. 알아두면 쓸데있는 잡학사 에 댓글을 달아부지 에? 다시 가겠군. 알아두면 쓸데있는 허성범의 잡학사전 편. 맞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신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쓰는 프로필. 전 이 왕큰 연필이 마음에 드니까 이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름 허성범. 생일 00년 8월 6일입니다. MBTI는 ENTP. 퍼스널 컬러는 최근에 바뀌었더라고. 겨울 소프트인 줄 알았는데 겨울 트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Q는 옛날에 쟀을 때 151이 나왔었고요. EQ는 제가 약간 눈치가 좀 떨어져서 마이너스 1로 하겠습니다. 수능 해설 미적분 풀이를 찍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왜네 번이나 찍으셨나요?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계속 만들어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 영상을 만들게 된다면 저만 할수 있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임팩트를 주고 싶어서 진짜 재미로 수능 응원차, 수능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는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네 번이나 찍었냐면 간만에 수능 30번을 풀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풀다가 실수하고 풀다가 실수하고 풀다가 실수하고 해서 결국 네 번이나 찍었습니다. 저 진짜 이참에 적극 해명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바이럴이라고 의심하시고 회사가 대단하네 하는데 바이럴 같은 건 전혀 없었다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연 바이럴이 그렇게 돼서 저희도 좀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뇌생남 허성범이랑 친해지는 방법은?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먹을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 사주면 무조건 따라가고요. 소고기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 헤어스타일링 비법을 알려주세요. 제 머리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겨울이라서 머릿결이 되게 푸석푸석해요. 최대한 저는 이렇게 실키하게 머릿결을 잡아주면서도 좀 끈적거리지 않은 제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했던 제품을 좀 보여드리면 이 어노브의 실크 오일 에센스라는 제품이고요. 되게 산뜻한 오일 제형이고, 바르면 되게 고영양감인데도 흡수가 잘 되고, 또 그다음에 끈적거리는 게 거의 없어요. 남자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머리 바르고 난뒤 머리 끈적끈적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되게 실키하게 머릿결 다 잡아주면서 그 끈적거리는 게 없어요. 향 자체는 약간 꽃향기도 나고,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좀 포근한 머스크 향도 나는 것 같아요. 헤어 제품 특유에서 나는 좀센 향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발향이 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죠. 약간 향수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향이 나서 더 저는 더 매력적으로 느낄 것 같아요. 여성분들한테도 되게 추천한다.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인 것 같고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Feel the surreal softness with the elegant scent. 우아한 씬 뒤에 숨어있는 부드러움을 느껴보라는 것 같습니다. 향도 좋고 실키하게 산뜻하게 발리는 어노브의 실크 오일 에센스 함께했습니다. 모든 여성을 설레게 한 코칭 끝 연습했나요? 왜 하셨죠? 습관인가요? 이 질문 사실 되게 많이 받아요. 왜이 코칭 것을 했냐 하는데, 그때는 진짜 강의를 네 번째 찍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멘탈이 나가버려서 약간 습관적으로 나온 거고, 원래 평소 습관입니다. 약간 머쓱하거나 웃기거나 힘들거나 하면 코칭 것을 하고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보여드리면 약간 절대 막 꼬시려고 했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식대학 정재영님의 패러디 영상을 본 소감은 패러디 해주신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포인트를 너무 잘 알고 따라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 저는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영님이요? 잠깐만요. 그러면 전혀 안 닮았는데 일단 열심히 그렸습니다. 사랑합니다. 피부가 너무 좋은데요. 데일리 케어법이 궁금해요. 피부 관리 비법은? 너무 감사하게도 촬영이 좀 많아져서 헤매받을 일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더 전보다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오디세이라는 브랜드의 챕터 5의 그 제품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공대생 같긴 한데 화장품을 살때 뒤에 있는 성분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삽니다. 챕터 5의 성분표를 봤더니 항산화에 되게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카페인이나 바쿠치올 같은 것들이 특히 모이스처라이저에 잔뜩 들어가 있어서 되게 만족하면서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리는 제형 자체는 되게 가볍고 라이트해서 보습이 되게 잘 되고요. 진짜 촉촉한 느낌이 너무 잘 들어가 있고 미끈거리거나
뭔가 많이 남아서 끈적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산뜻한 시트러스 계열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상큼합니다. 오렌지밭에 들어온 느낌? 그래서 기분 좋게 바를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능성이랑 산뜻한 제형감이 있는데 향까지 좋으니까 더 만족스러운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 토너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약간 토너 특유의 알코올 향이나 아빠 토너 같은 냄새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챕터5라는 제품군 자체가 요즘 관리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이 쓰고 있다고 들어서 만약 피부 관리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꼭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이준욱 배우님, 아, 리스펙합니다. 허성범만의 플러팅 기술은 평소엔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있다가 마음에 드는 분이 생기면 정말 정말 잘해줍니다. 약간 겉바속촉 느낌으로 이제 그런 반전 매력으로 사람을 플러팅합니다. 연출은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즉석에서 한 말은 맞는데 퍼스널 컬러를 그렇게 막 신경 쓰진 않고 나랑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느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라이트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찝어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기분이 덜 나쁘실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너무 화제가 될 줄은 몰랐죠. 이상형을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저는 약간 고양이상, 여우상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데 오잉?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긴 흑발 생머리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좋아서 약간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지품과 가방이 궁금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제 가방은 이 디스커버리 가방이고요. 안에 있는 소지품을 좀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공대생의 필수품 맥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챙겨줄 수 있는 이 화장품 파우치가 있고 그다음에 제 입술을 늘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이 립밤이 있습니다. 저는 공대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크리에이터의 삶도 또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남들보다 사실 두 배 정도의 짐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진짜 심할 때는 맥북 넣고 아이패드 넣고 전공책까지 넣어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세 개만으로 이미 어깨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이 무거우면 절대 안 되는데 이 가방 자체 보기에는 되게 가벼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변태같이 또 무게를 찾았습니다. 860g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1kg도 안 하니까 이런 가벼운 느낌이 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안에 보면 되게 커요. 크고 수납 공간도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트북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맥북을 제일 큰 사이즈를 쓰거든요. 근데도 이게 사이즈가 남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가방입니다. 수납 공간이 잘 나눠져 있어서 화장품은 여기 넣고 핸드크림 여기 넣고 뭐 안약은 여기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들을 적재적소의 종류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을 풀어보세요. 규칙을 찾아 빈칸을 채워라. 또 저를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규칙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의 숫자들이 있는데 대각선 숫자들을 묶어서 그 각 자릿수에 있는 수들을 그냥 다 더하면 대각선 아래에 있는 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5. 맞나요?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하기 싫은 순간을 잘 참아야 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이겨내야죠. 매일매일 이겨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날은 또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기 싫은 순간을 잘 견디시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가는 맛집 세 군데만 소개해주세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깃집이 있어요. 동래정이라고 돼지고기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되게 육즙이 팍팍 터져.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전에 있는 곳인데 최진엽 샤브샤브라고 여기는 샤브샤브도 맛있지만 칼국수랑 볶음밥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전에 있는 곳인데 여기도 동은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짬뽕 전골이랑 탕수육 파는데 와 진짜 여기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웨이팅이 좀 있을 수 있고 영업시간을 잘 체크하셔야 되니까 확인하고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허성범에게는 어떤 향이 나나요? 모델이나 크리에이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무 향이나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라 그날 착장에 어울리는 향을 이렇게 주로 골라서 나가는 편이거든요. 요즘 제일 많이 뿌리는 향수, 그리고 오늘도 뿌린 향수, 이 롱테이크의 샌달우드라는 향수입니다. 저는 약간 포근하고 달콤한 향이 제 몸에서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 우디 계열의 이 샌달우드를 골랐고 굉장히 포근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약간 포근한 이미지라면 우드는 약간 세련된 이미지로 써서 그 두 가지에 이게 양존할 수 있나 싶지만 그 두 가지 향이 모두 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 고르게 되었고요. 또 다른 향도 한번 맡아볼게요. 바질 앤 베티버라는 향입니다. 상큼하고 산뜻한 시트러스 향이 납니다. 그리고 블랙 티 앤 피그라는 향입니다.
오. 이거야말로 진짜 밤에 어울리는 향수네요. 딱 이렇게 밤에 나갈 일 있을 때 뿌리고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롱테이크라는 브랜드가 사실 뭐 핸드크림이나 뭐 바디워시, 뭐 샴푸 이런 걸로도 더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워낙 향이 좋은 게 많이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향수로도 출시했다고 하는데, 만약 향수를 써보시고 좋으시다면 그런 제품들도 다양하게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크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네.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본인의 휴식을 즐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림은 네, 당분간 그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소감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것은 더 이상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옆에 있는 아이템들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직장인 옷을 입고 있는 짱구입니다. 사회생활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빠 옷을 입고 있는 짱구의 모습이 저와 지금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저의 현 상태를 나타낸 스티커로 직장인 짱구를 붙였고요. 두 번째 스티커는 이제 이 파란색 배경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붙였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홀리데이가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크리스마스처럼 저한테는 되게 행복한 날이었고, 오늘 이렇게 바자회에서 불러주신 게 되게 행복하고 저한테 오늘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비드 스티커를 붙였는데요. 지금은 비록 직장인 옷을 입고 있는 짱구에 불과하지만 이런 크리스마스 같은 순간들을 거쳐서 언젠가는 이렇게 완벽한 다비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스티커 세 가지를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쓸데있는 잡학사전 허성범 편이 끝났고요.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다가오는 새해 2024년에는 여러분 모두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이 잡학사전 책을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추첨으로 한 분께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에게도 크리스마스와 새해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면서 저 마음에 드는 분께 꼭 이 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기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대 주부입니다. 요리 레시피 계산할 때 미적분이 많이 필요한데 정말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제 요리 실력도 더욱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자녀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겠군요.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감사하고요. 인사팀입니다. 사원님들 연차 계산할 때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명강의 앞으로도 쭉 부탁드립니다. 연차를 좀 더 주시고 더 좋은 인사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I don't even understand Korean, but this was the best lecture.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건 최고의 강의다. Thank you for listening.